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 박완석입니다. 북한이 대규모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계획이 실행되는 최대 변수로 기상조건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선전 매체들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들에게 큰 소리를 뻥뻥 쳤던 이 김여정이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김여정이는 어쩔 수 없이 밤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오매불망,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조롱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듦에 따라서 애초 유력하게 거론이 되었던 25일 대남비라 살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25일은 6.25전쟁의 70주년이자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100만 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선언한 날이기 때문에 북측의 대남비라 살포에 있어서 최적의 날로 지목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북한의 선전 매체들은 앞다퉈서 지난 22일과 23일 연이어 대남비라 살포 투쟁을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1,200만 장의 비라와 3천여 개의 풍선 등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의 인민군 총참모부가 비라 살포를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북한의 대남비라 살포는 오는 25일 실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는데요. 오늘인 24일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고 당일인 25일 역시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기상조건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람의 방향, 즉 풍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북쪽에서 남측으로 살포하기 위해서는 북서풍이 불어올 때 가능한 것인데 이 역시 원활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26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 바람의 방향, 즉 풍향도 기압 배치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늦은 오후나 밤부터 서울과 황해도 상공 3km 지점에서 북서풍이 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이에 북한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북서풍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의 기관지 민주조선에 따르면 대남비라 살포에 적합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접경지대 지형을 확인하고 풍향을 세분화해 실시간 감시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큰소리 빵빵 쳐놓은 김여정이가 이제 자신이 뱉은 말을 주워담지도 못하고 오매불망, 북서풍만이 불기를 기원하며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국지에는 이런 것이 등장하지요. 제갈량이 남동풍을 위해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제갈량의 남동풍은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김여정이가 기다리고 있는 북서풍은 오로지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김여정이의 기우제를 하늘이 받아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대북비라를 성공적으로 살포해야만 하는 김여정의 입장에서는 비라 살포 실패가 가져올 후폭풍이 정말 두려울 것 같은데요. 우선 북한 주민들에게 최고 전엄의 후계로서 큰 소리만 쳐놓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지도력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고 이는 통치력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여성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김여정 입장에서는 대규모 이벤트를 기획해놓고 처참하게 실패로 끝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인데요. 또한 우리 측 대북전단이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출생의 비밀을 다루고 있는데 이미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출신 성분도 미십여건데 능력까지 없다? 대대적인 선전만 해놓고선 결국 실패하는 꼴을 보이게 된다면 북한 주민의 동요 역시 피할 수 없을 텐데요. 주제도 모르고 능력도 없는 주제에 큰소리만 빵빵 칠 경우 그 뒷감당을 하기 힘들다는 것은 바로 사회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38선 이북에서 눈물의 기우제를 지내고 있을 김여정이가 이제서야 처음으로 깨닫게 될 사회생활의 기본,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이기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남 선전수단 자체는 매우 열악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보낸다라고 하는 대북비라 역시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감화되거나 경도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을 감안을 해볼 때 결국
김여정이 갇힌 큰소리는 북한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저희 신의 한 수 시청자분들도 대북비라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참으로 궁금하실 겁니다. 현재 언론을 통해서 유출이 된 대북비라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문재인 일가를 둘러싼 각종 비유혹들이 비라에 적시가 되어 있고 뒷면에는 문재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냐고 하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 김여정이가 보낼 대북비라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도착을 할 수 있을까요? 어찌되었건 김여정이는 비라 발송을 위해서 기우제를 보내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신의 한 수 항상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는데 최선에 서서 앞장서서 싸워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희 신의 한 수를 응원하기 위한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 3종 세트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께서 매월 정기적으로 저희 신의 한 수를 후원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드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휴대폰을 들고 1877-1477로 전화하셔서 저희 신의 한 수의 소중한 후원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 한약재 중에서는요 최고 주의를 차지하는 게 이 녹용이라고 한다면 녹용의 버금가는 위치에 있는 것이 동충하초와 바로 홍삼입니다. 기존 녹용 전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 보조 식품이라는 점을 우선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홍삼과 사실 녹용이 사슴이 생장하기가 가장 최적지가 바로 아바이스크 농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예로부터 자랑하던 물품이 있습니다. 바로 파낙스. 만병통치라는 라틴어가 붙어있는 인삼의 생산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에서도 특히 금산지역 같은 경우는 인삼을 키우기가 매우 훌륭한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금산인삼 무척 유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인삼보다 홍삼 같은 경우는요 인삼을 쪄서 빨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홍삼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영양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금산홍삼과 아바이스크의 농장의 녹용이 만나서 퓨전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구전녹삼. 그것도 신의 한 수 단독 특가 3박스 90개요 90개. 이 90개를 24만 8천원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진기한 기회인 게 무엇이냐면 지금 최초로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신의 한 수에서 최초로 한정 물량입니다. 1000박스가. 오직 신의 한 수만 제공을 하고 있고 정상가에서 무려 40%를 할인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처음 드시는 분들이 이번에 구전녹삼을 시작을 하시고 세 박스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박스는 내가 먹고 두 박스는 감사한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분 같은 경우도 구전녹삼 한 박스를 받으면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디자인이 무척 이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선물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고요. 1000박스 한정 판매 구전녹삼 3박스 90포에 24만 8천원 이것은 정말 놓치기 힘든 기회입니다. 구전녹용 최초로 드디어 녹용과 홍삼을 모두 담은 구전녹삼이 출시되었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분들 지금 바로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주문하시면 정말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박스 해갖고 24만 8천원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아 여기다가 여기 요게 또 뭐냐 장바구니 아닙니까 장바구니 야. 이렇게 장바구니까지 예 신의 한 수 장바구니까지 드립니다. 아, 그래서 장바구니가 힘내라 나오는데? 대한민국 힘내라 우리 가족 예 야. 장바구니까지 신의 한 수 장바구니까지 이렇게 드리니까요. 이게 구전녹삼이라고 써 있고 구전녹삼 태극기 있고 예. 멋있네요. 요거까지 드려서 다 포함해서 24만 8천원 389-7777 지금 빨리 전화 주셔야 돼요.